예, 각자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굴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과 임재가 있는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지난주간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회개할 것들을 또 주께 아뢰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만 고정하며 바라보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길 속에 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먼저 앞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의 인도 속에서도 한눈 팔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욕심과 본능 속에 휩쓸려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변함없는 길과 계획과 모든 걸음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배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발 이를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함께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릴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한 번 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주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릴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
없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울려 엎드려 비웃었지만 children, remember your promise.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nd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소산한 이 평화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10월 20일 우리 10월 셋째 주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복음서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행적 이제 첫 번째 살펴 나가겠습니다. 첫째, 둘째 유월절에 해당되는 이 말씀들 함께 그 역사들을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들어오긴 했지만 그 예수님의 그 짧은 일생 동안, 그러니까 공생의 3년 반 정도죠. 그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적으로 살펴보는 어떤 그런 기회,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기회는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지금까지 우리 역사적으로 좀 살펴가고 좀 신약도 예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살펴가듯이 예수님의 사역 또한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따라 그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이렇게 살펴가는 방법은요, 지금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일들을 처리하는 어떤 응급실 같은 어떤 처방 방법이 아니라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처음부터 가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방에 수도꼭지를 틀어놓으면 싱크대를 채우고 넘쳐서 그 물이 이제 온 부엌과 더 나아가서 거실과 뭐 그리고 뭐 각 방마다 막 흘러 온 집안을 그 적셔 놓겠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해야 하겠습니까? 일단 뭐 방으로 흘러 들어온 물부터 막아야 되고 전기 쪽으로 튀지 않도록 해야 되는 뭐 카페트 치우고 뭐 책상, TV 이런 것들을 지금 어쩌면 밖으로 꺼내야 되는 그런 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만 할 거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방식을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게 흘러넘치는 물을 막는 일도 일이지만 그보다 이 잠겨지지 않은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수도꼭지를 그 잠그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미리 그 수도꼭지를 잘 잠가두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육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스타일이죠.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즘에 정말 마치 예수님이 오실 즈음의 시대에 그 유대족 속들이 그 정말 슈퍼맨 같은 메시아를 원하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슈퍼맨처럼 나타나셔서 어떤 기적적인 일을 베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오늘 이 시대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그 자유질을 가진 인간의 삶에 행하시는 그 이 당신의 방법은 뭡니까? 약속과 규례를 통해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법치죠. 하나님의 나라는 법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의 약속, 노아와의 약속, 아브라함과의 약속, 모세와의 약속, 시내산 약속, 이건 이제 구체화된 법도와 규례인데, 또 다윗과의 약속, 또 예수님을 통한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여 우리의 왕이시지만 인류의 시작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약속과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 이 자유질을 지닌 인간들이 왕이라는 어떤 권력 힘이 아니라 스스로 절제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과 규례는 인간으로서 부모가 인격을 지닌 자녀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해요. 자녀들에게 바른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을 알려주는 것 외에 자녀들이 각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개입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모의 중요한 역할은 자녀들에게 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때 함께 살기 위해 지켜야 되는 약속과 규례, 이 약속과 규례를 지키는 것에 대한 중요함,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잘 잠그는 법을 보통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지금 예수님의 수많은 놀라운 이 역사들이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셨던 일들은 흘러 넘치는 물을 다 닦고 하나하나 일일이 치우고 그런 일이 아니고 그 터져버린 죄의 수도꼭지, 그 근원을 막는 일을 하셨죠. 만약에 죄로 흘러 넘치는 물을 치우기 위해 오셨다면, 그것만 위해 오셨다면 단지 뭐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그런 일을 위해 오셨다면, 일을 위해서 오셨다면 유대인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으로 등장하시면 됐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행적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터져버린 죄의 수도꼭지를 잠그는 일, 그러니까 죄의 근원을 해결하는 일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이 죄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채 그냥 교회당 안에서 단지 기적과 뭐 신비한 능력으로 지극정성의 기도로 뭐 죄에 넘치는 물만 잠깐 치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성도는 우리 주변에 죄로 인해 넘치는 물로 괴로워하고 아플 수 있어요. 그 흔적들 때문에 우리는 참 어려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죄의 근원을 막는 그런 삶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단지 지금 현재 죄로 흘러넘치는 물만 막고자 성도들의 이 마음을 뭐 이렇게 위로하고 뭐 이러는 차원에서만 이게 이 교회가 이어져 간다면 결국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죄의 급류에 휩쓸려 버리고 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바로 이 죄의 근원을 막는 겁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리 교육하신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과 규례를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그래야 죄와 욕심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 속에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대할 때 단지 토막난 어떤 그런 기적적인 내용 이런 데만 파묻히는 게 아니라 단지 뭐 병 낫는 법, 귀신 쫓아내는 법, 뭐 용서받는 법, 축복받는 법, 뭐 기도 응답 받는 법 이런 것만 찾는 게 아니라 그동안 구약을 통해 우리가 살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가슴 저리는 사랑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공생애에 묻어 있는지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왜 말씀하시는가 이런 안목으로 우리가 복음서를 살피고 읽어나가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은 불과 3년 반 정도로 길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행정은 유월절이라는 이것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역사적인 행보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매주 나누어주는 이 유인물 그리고 이 파워포인트에 이런 내용이 다 있으니까 복음서를 나누는 동안 자주 보고 반복해서 보면서 잘 참고하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 그 공생애 1년 차를 시작하는 첫 번째 유월절 이전에 행하셨던 여정을 살펴봤죠. 어떤 여정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세례요한이 활동하고 있는 그 요단강가로 가셔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죠.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창조하신 그 한계 속에서 일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 광야로 가시죠.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길을 걷지 않도록 유혹하는 이 사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있는 요단강으로 돌아왔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리스도라 이렇게 지목하게 되죠. 자, 그로 인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안드레라는 사람, 그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형제였던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온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는데 이 빌립이 나다네엘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인원이 한 5명 정도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들과 함께 예수님은 그때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곳에서 본인은 원치 않았으나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이적을 베푸시는데, 이때 예수님을 그 믿고 따르기 시작했던 5명의 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놀라게 되고 믿게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어느 정도 머물다가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제자들과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셨다 그랬죠. 자, 이렇게 첫 유월절을 지내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 처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을 때 그 성전 뜰 안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판, 시장판을 보시고 이걸 다 뒤집어 엎으시고 쫓아내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첫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시 분위기로는요, 완전히 나라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순식간에 이제 온 이스라엘 전역에 최고의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이 정결 사건이 왜 벌어졌냐면, 이 바벨론 포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됐고 율법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었죠. 그래서 나라의 주권도 없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가 중심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신앙 공동체가 중심이었고, 이곳에서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여러 곳에 퍼진 이 유대인들, 뭐 쫓겨갔든 뭐 일부러 갔든 이 사람들은 항상 율법의 명한대로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해주신 그 절기에 여호와 앞에 보이고자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데, 올 때는 이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예물을 가지고 왔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드릴, 대속물로 드릴 그런 어떤 이 동물들을 데리고 왔어야 되죠. 그런데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사를 위해 끌고 오는 그 뭐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이런 그 종자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정성스럽게 아주 깔끔하게 아주 흠없이 흠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오게 되지만, 근데 어떻게 돼요? 먼 길을 오다 보니 성전에 도착했을 때는 그때는 뭐 대부분 다치거나 상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이제 그걸 검사한단 말이죠. 그 번제물의 상태를 검사해 볼 때는 당연히 이제 긴 여행의 결과 흠이 없어야 되는 제물들이 오히려 상해서 온전한 예물로 합격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드릴 수 없는 제물이 되는 거죠. 또 예루살렘 성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이 세속 그 로마나 헬라의 화폐가 아니라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성전 화폐를 만들어서 그것으로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통용을 하게 했는데, 그 성전 화폐를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더 많은 돈을 주고, 그러니까 시세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환전을 했어야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점을 이용해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성전 귀족 계급들, 예루살렘 성전을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성전 화폐를 환전해 주거나
또 재물이 되어야 되는 이 동물들, 그 흠없는 동물들을 파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장사치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허용해주고 또 그들에게 많은 이득을 그들이 챙기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여기 화면에 보시디 이방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뜰, 이방인들이 함부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여인들도 여인의 뜰이라고 해서 여인들이 갈 수 있는 데까지가 있고 그렇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은 원래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찾아온 경건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드리는 그런 거룩한 장소에 거기도 예배터라고요. 근데 이제 대제사장들은 이제 제 성전을 운영을 위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바로 이 장소를 순례자들의 돈 뜯어내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주변은 입구부터 장사판이 펼쳐졌고 뭐 동물시장이었죠 완전히. 그래서 그곳에서 늘 흥정하고 싸움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시장바닥이 된 거예요. 예배터가 시장바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의 성전 귀족계급들이 주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성전 귀족 세족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뭐 사두개파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바리새파들도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 이제 예수님의 이런 어떤 그 존재감이 확 각인되는 계기가 된 거죠. 예수님은 사역의 가장 첫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첫 사역을 성전 청결의 이런 일들로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에서 보면 성전이라는 게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뜻, 그 의도를 알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심과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전하고 이렇게 온전한 예배자로 그 하나님의 빛된 자로 세워야 되는데 그 장소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심과 사랑을 완전히 종교로 바꿔서 왜곡시켜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0계명의 제1, 2, 3계명이 그대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이 모든 언약의 시작인데 거기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전 세대들은 이방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10계명 명령을 어기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망하게 됐다면 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종교로 만들어서 10계명의 분명한 뜻을 완전히 첫 계명부터 어기면서 이제 점점점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이 포로 해방을 비롯해서 제2의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시 제1의 출애굽과 같은 제2의 출애굽을 준비하셔서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 세월이 지금 500여 년 흘러가면서 지금 보니까 다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상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탄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바르게 알게 해야 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야 되는 이 성전이 단지 종교를 이용한 장사꾼들의 이윤을 남기는 터, 그들의 등을 처먹는 그런 종교 세력들의 욕심의 장소가 되어 있었던 거죠. 이런 식의 삶으로는 더 이상 인간들로서는 회복의 기미가 없죠. 심판을 부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직접 이제 주도하시는 우리가 지금 이 구약 끝에 역사를 살핀 것처럼 그래서 새 언약의 시대가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메시아 예수님의 성육신이었고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이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1, 2, 3계명이 바르게 서야 되잖아요.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극정성의 종교적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서는 바른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 청결 사건이 주는 그래서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이런 거짓된 제사들을 한탄하시고 통탄하시던 그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된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이 관계가 뭐가 형성이 돼야 뭐가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레위기의 첫 시작도 뭘로 시작합니까? 바로 제사, 온전한 제사 관계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외치기만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실제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더럽혀진 성전 관계를 깨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죄악된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돈이 모든 삶의 중심이 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심정, 하나님의 이 심정,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이렇게 돈으로 취급하고 종교로 만들어서 교회를 돈벌이 도구로 이용하고 단지 이 종교 안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일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자 했던 뒤집어 엎으신 그 하나님의 이 심정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역할이 뭐예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제사장이라면 아무리 백성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말씀대로 살기 불편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대로 살게 해야 되는데 저들은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의 편의를 봐준다고 생각을 하고 쉬운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 쉬운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오히려 그걸 넘어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른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룩해야 하는 유일한 희생의 제물을 돈 주고 사고 팔게 하는 거기서 돈이나 챙기는 이런 짓거리가 되고 만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제물로 바친 동물들을요 다시 장사꾼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비싸게 팔고 이윤을 남기고 그런 식으로 돈을 모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게 하는 이 제사, 이 예배를 이용해서 돈을 모으는 종교사업가가 된 거예요. 만민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사람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해야 되는 이 대제사장들이, 목사들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두려워하는 그 심리, 그 죄를 씻고자 하는 그 심리,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두들길 때 오는 그런 불안함을 이용해서 종교적인 사업을 했던 거죠.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 강단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불안하고 두려운 심리,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그 바르게 돌아오라는 이 소리를 듣고 교회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그 마음을 이용해서 그 불안한 마음을 토닥이는 정도로만 말씀을 전하거나 죄를 씻고자 하는 심리나 복을 받고자 하는 그 심리를 이용해서 뭐 헌금을 바치게 한다. 그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빙자해서 건물을 짓게 하고 뭐 교회 재물을 바치게 하고 얼마나 이런 일이 많습니까? 이런 모습은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했던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 행위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잊지 마십시오. 역사 이래 이 세상은 언제나 황금 만능 주의였지만 오늘날처럼 더더욱 이 사람의 정도 없어지고 돈이 주인이 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성전 청결 사건, 예수님께서 이 성전, 이 교회를 찾으셨을 때 처음으로 행하셨던 이 일을 더더욱 잘 기억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래서 먼저 성전, 이 교회의 이런 바른 기능이 회복돼야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자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세우신 이 교회를 단지 종교적 만족을 누리는 것, 종교적 봉사와 헌금을 하고 축복을 받는 방법으로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아무리 성스러운 예루살렘 그 성전, 뭐 그런 오늘날 교회 건물과 종교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배 순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건 결코 하나님 앞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 바로 이사야 1장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제사장들은 6월절에 이 독일의 신약학자 뭐 요아킴 예레미아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25만 건 정도의 제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 장정들 숫자를 보통 한 13만 명 정도로 보는데 혼자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한 50만 명은 좋게 됐었을 거다. 그렇게 이제 보통 추정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25만 번의 그 제사를 드렸다라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25만 번의 만남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25만 번을 만났다.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25만 번이나 만나면서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버젓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이 일가라고 분노하시고 다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그런 이 더럽혀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란 교회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온전하게 변화되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교회는 거듭나는 곳이어야 돼요. 그런데 성전의 이 우위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 교회의 목사, 오늘날로 말하면 리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이런 개념을 이 사람들이 상실해버리고 단지 이 백성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감정적인 조종만 하고 말씀대로 서기 위해 성령이 주시는 두려운 마음을 무디게 만들어버리면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렇게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무섭게 심판받을 교회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진실되고 바르게 찾고자 하지 않는 교회, 그런 성전에서는요, 어떤 다른 신앙의 회복도 없어요. 그저 종교적으로 화려한 퍼포먼스만 계속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얼마나 열심히 해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진심을 만날 수 있는 이 바른 말씀대로, 그러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이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느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나는 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가, 이거보다 이 예배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이 셀을 통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여러 사역으로 섬기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에 내 삶이 그리스도로 변해가는 그런 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에 오래 머물렀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기도의 의미, 봉사의 의미, 셀로 모여야 하는 의미, 예배의 의미, 성장의 의미 이런 것에 대해 완전히 오해한 상태로 교회 생활을 해오고 있다면 오늘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와 리더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는 이 일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대로 서고자 하는 진정한 희생과 봉사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아낼 수 있는 적당한 헌금과 기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비즈니스 관계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면,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는데 자꾸 마음에서 변명과 왜 그래야 되지 하는 불순종의 욕심이 떠오르는데도 적당한 핑계와 변명을 용납해주면서 그럴 때 정말 제대로 말씀대로 서고자 하는 그런 분투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설교와 성경 공부조차 외면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온전한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외면하고 자기의 감정을 위로받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교회들 누구나 다 그러고 있어서 이런 것이 죄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상태라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상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의 상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져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사역이 성전 청결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제2의 출애굽과 다를 바 없는 새로운 기회를 주어 그런 열방에 제사장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충격적으로 바벨론 그 포로 이후 500년 가까운 이 세월 동안 또다시 하나님이 보실 땐 이건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이사야 1장의 상태가 된 그걸 바라보시는 처절한 하나님의 이 마음, 이 성전 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첫 6월절 성전 청결 이 사건으로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으신 후에 어느 날 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 지도자였는데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그가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시는 표적을 볼 때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듭남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룹바벨 성전 건축 이후 약 500년의 전통을 한순간 성전에서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었듯이
그 당시 유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들의 문화적, 율법, 종교적 패러다임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온전히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종교적 열심이 오히려 더 독약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은 행하신데 그걸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참된 거듭남이란 어떤 뭐 신비한 느낌이나 또 나의 익숙함에서 하나님을 이해해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이해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소중히 여긴다면서도, 말씀을 맡았다고 하면서도 완전히 자기 생각대로 해석했어요. 자기 믿음대로 부풀리고 과잉 해석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전혀 지금 전달되지 않는, 구분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오늘날도 교회를 나오게 될 때 여러분, 그래서 교회와 성경에 대해 어떤 틀을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지금 완전히 다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교회에 있는데 각자의 신앙의 방향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잘못된 틀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절대 모를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3장에서 그래서 니고데모와의 계속된 대화를 문맥적으로 잘 살펴보면, 이 거듭남의 의미는 구약의 그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너희가 전통적으로 성경을 보는 그 틀, 이미 익숙해져 버린 종교의 틀 깨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볼 수 있고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에 나의 느낌에 끼워 맞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친숙했던 사람들이 너 왜 그래? 라고 할 정도로 말씀대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적당히 내가 살아오던 삶의 태도와 습관과 종교적인 관습에 맞추어서는 진정한 거듭남이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 가죽에 넣어야 되는 법이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 과거 살아왔던 종교의 습관과 방법, 내 신앙의 습관과 태도를 약간 변형시키는, 아, 이 교회는 이렇게 살아가나? 그러면서 그렇게 변형시키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온전히 만나서 완전히 나를 뒤집어 엎는 거듭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유월절 1년차 그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은 이게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첫 유월절 이 4월 이때 성전 청결 사건으로 시작된 유대 지역 사역 후에 예수님께서 좀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다시 올라가시는 그 시간을 살펴보면 거의 8개월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요한복음 4장 35절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역을 떠나 갈릴리 지역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게 되는데, 그때 수가성의 어떤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자신이 이제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이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여인과 그런 대화를 마치고 마침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왔을 때 예수님께 드셔라 권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완성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지금 추수 때가 되려면 넉 달이 지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영혼의 추수의 때는 이렇게 누렇게 이거 거둘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추수 때란 보리 추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4월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유월절, 초실절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유월절에 방문을 한 것인데 벌써 두 번째 유월절이 다가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추수 때가 되려면 넉 달이 지난다라고 하니까 4월이 그때라고 보면 시기적으로 지금 12월경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유월절, 4월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거의 8개월의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해주는 그 시간 사이의 사건 기록은 성전 정결 사건, 그리고 니고데모의 거듭남 이 사건뿐입니다.
자, 그렇게 8개월 가까이 유대 지역 사역을 마치고 다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때 사마리아 아까 말한 것처럼 수가라는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당신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아마도 이게 아마 예수님께서 그 사역 중에 처음으로 당신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는 이걸 직접적으로 알게 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과거 그 역사 속에서 그 아수르 시대였죠. 피가 섞인 이 사마리안 사람들을 개로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종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든 유대인들이 피하는 그곳 사마리아 땅으로 그냥 가셨고 그곳에서 죄로 인해 숨어 살다시피 하는 그 죄악된 나라에 죄악된 도시에 죄악으로 숨어 살던 그런 여인을 만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십니다. 그러니까 새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죠. 새 언약의 성취인 그리스도의 소식, 복음의 소식은 어떻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열려있는 소식이 아니고요. 누구에게나 열린 소식이요. 하나님의 초대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그 후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을 때 그 여정이 아마도 고향 나사렛을 거쳐서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동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사야 61장의 그 말씀을 본문으로 그 이사야가 그 말한 그 기름 부음 받은 종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바로 당신이다 이런 사실을 또 처음 전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어릴 때부터 함께 성장기를 보낸 고향 사람들이 볼 때는 그가 전하는 걸 볼 때 정말 감탄스러워요. 그런데 결국 그 얘기는 자신이 그 이사야 선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그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걸로 들리니까 그거 정확히 들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배척을 받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제대로 당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그동안 같이 살았던 너와 나인데 이럴 수 있냐. 이제 그걸 신성모독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동네 벼랑으로 끌고 올라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그 성난 군중들 사이를 가로질러서 이제 그곳을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보편적으로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 사역의 거점이 바로 여기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팔레스틴 지역을 동서로 뻗는 이제 중요한 무역로 중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이 번화한 도시였는데 그래서 그곳에는 세관도 있었고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는 그런 군영지였습니다. 자, 그 즈음에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형제의 아내하고 결혼을 하면서 구설수가 많았는데 바로 이런 짓거리에 대해서 그 세례 요한이 그걸 비판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잡혀서 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참고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감금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유대를 떠나 갈리 나사렛 지역으로 옮겼다 이렇게 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옮긴 거는 세례 요한에게 손을 대기 시작한 이 헤롯 일가 너무 무식한 일가 아니었습니까? 눈에 그냥 빗나가면 뭐 살인을 서슴지 않는 그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력이 덜 미치는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옮겼을 거다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나 마태는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에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 그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을 미리 선지자 이사야는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그 영감을 통해 계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마태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 중에 가버나움을 심지어 예수님의 마을이다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바로 이 시점부터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고 선포하시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이 그 8개월 정도의 아까 유대 지역 사역 후에 갈릴리 지역에 왔을 때는 갈릴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역의 사람들도 그 유월절에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 지난 유월절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엎었던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알고 있었고 또한 8개월 가까이 그런 예수님의 행하시는 사역을 목도하고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되는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 사역에서도 그 말씀을 듣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이 기적 이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 보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주목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주된 사역이 무엇인지 마가복음 1장 38절을 참고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셨고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을 하셨고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들 바르게 하시는 일이 당신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소외받는 자들을 품어주시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가장 주된 목적은 뭡니까?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 불순종의 결과로 고통스러운 삶이 넘쳐나는 사람들의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 외면하지 않았고요. 그 연약하고 방황하는 백성들은 먹이시고 또 고치시는 등의 여러 가지 사역들로 가득 차 보이는 게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함께 섬기고 책임지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 본질적인 사명,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보게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명을 결코 잊지 않고 그러면서 직접 당신이 말씀하신 데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 교회 성도 우리 목사들 우리 모든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바르게 해줘.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또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가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가치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는 전도의 방법은 지금 관계 정도, 뭐 향기 전도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는 것, 우리의 편지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그냥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곳곳에서 우리와 연관된 그런 우리의 삶의 그 이 지경 속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뜻이 그 저들의 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연결되는 사람들과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돕고 섬기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로 대표되는 약한 자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바르게 말씀이 삶으로 전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그래서 놀라운 변화의 기적들과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고 결국 성도들의 삶 속에 수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까 그 이제 주도권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이 위협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당신을 희생하면서 백성들을 돕고 세우는 사역,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갈등이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뭐 섬기고 품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경계하고 적대시하게 된 이유는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 뭐냐?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적은 거. 탈무드, 그러니까 미슈나 게메라 이런 거. 그거를 믿고 그걸 따라갔는데 예수님은 종교적 삶이 아니라 그런 해설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셨고 행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이죠. 또 오늘날 성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덮어놓고 말씀에 대해 자기 생각을 적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사상과 저들의 주장을 따라가는 거 이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인이 읽지 않고 늘 글을 잘 적는 유명 저자들, 목사님들의 책만 읽는 경우가 허다하죠.
정작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어떤 배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걸 하나님께서 적게 했고 그래서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그런 건지도 모르면서 대부분 남에게 주어들은 그런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바른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적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과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심을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으며 하나님의 진심을 그 진리의 성경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닫는 결국 성경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말씀을 우리가 가질 때 그 하나님의 의도로 알게 될 때 그 말씀의 가치대로 이제 각자 보낼 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 적은 조상들의 유전을 믿는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 전통 파괴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키려고 했던 믿음을 이렇게 부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깨뜨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수님을 더 적대시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말씀 그 자체셨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게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걸 말씀할 수밖에 없잖아요. 잘못된 거 바로잡고 고치고 온전하게 드러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들을 때는 아, 이 인간이 이 목수의 아들 이게 뭐한 짓이야 이렇게 하나님 모독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신성 모독자처럼 이렇게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이 말씀에 열심이고 백성의 편이라고 해도 자기들이 알고 믿고 있는 율법의 해석들이 틀렸다고 하는 것 같고 뭐 자기들은 온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너 틀렸어 이러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전통적인 믿음에서 익숙한 해석이 자기들이 믿고 있던 믿음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니까 더더욱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율법을 부정하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죽여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패러 온 게 아니라 완전 캐리와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겠다고 오해해서 자기 생각대로 붙여버린 그릇된 것들을 다 떼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주셨던 그 온전한 의도를 알게 하시기에 오신 거죠. 역사를 보면 저들을 구원하시고 직접 언약을 맺은 시내산 언약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율법을 주신 참된 의도를 바르게 알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단지 내가 생활해왔던 신앙의 습관에 따라 그래서 판단하지 마시고 성경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공생의 1년이 지나고요. 두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은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죠.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는 그 첫 번째 유월절 이후에 아마도 이 사두개파를 비롯한 제사장 그룹들은 성전의 경비를 강화했을 거고 바리새파들 같은 경우 이제 열성파들이 예수님을 감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유월절 사건은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곳이냐면 전설에 의하면 때때로 천사들이 내려서 물을 동한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리든 다 낫는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의 연못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날에 마침 안식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목격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이미 화석화된 율법, 익숙해진 자들의 전통의 그런 이런 생각에 따라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랬다. 여기에 빠지는 거야. 이 논리에 빠져서 예수님을 더더욱 율법을 우습게 여기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위해 사람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하시니 사람을 고치고 세운 일을 하시는데 바리새파들은 조상의 배움을 따라 생각할 때 안식일 어기면 하나님 저주가 임한다. 이런 꼬라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면 자기들끼리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종교의 족쇄를 만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의 패턴이 너무 그 사회 속에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뭐가 잘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 더 이상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바르게 보지 못하는 그 집단 자체가 그러니까 집단적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 사역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의 이 첫 목적들 원래 의미들을 여러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역 속에 뭐 셀로 모이고 한 생명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안목을 위해서 뭐 영적인 뭐 성장 일도 적게 하고 또한 리더십들이 함께 매달마다 주기적으로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모두가 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칫하면 그 진정한 의미를 잊어먹,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단지 자기의 경험만을 가지고 뭐 이거 너무 뭐 강제적이다, 힘들다, 율법적이다 그런다거나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상실하고 원래 부르심을 상실하고 자꾸 이제 다른 느낌만 얘기하니까 결국 공동체에 분열을 하는 공동체를 분열케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근데 그 분열을 조장하는 게 일부러 하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자 할 때 그런 결과를 낳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그 본질을 잊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 약속의 본질을 잘 알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부르신 그 목적 가운데 나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렇게 공생의 2년 차에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했던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한 이 사건 외에 복음서에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유월절에는 유월절이 이제 명절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잠시 방문했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생의 2년 차의 사역의 대부분의 시간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월절 이후에 이제 6개월 가까이 그러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죠. 그동안 갈릴리 지역에 이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더 커져갔죠. 일부 권력층 바리새인들을 제외한 민중들에게 예수님은요, 그 당시 정말 슈퍼스타였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7, 8절을 보면 그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 심지어 저 이듬해, 저 남쪽 에돔 지역, 요단 동편 지역, 거기다가 두로, 시돈, 페니키아 부근에서도 큰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여들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고쳐줬기 때문에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하니까 막 밀려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작은 배를 마련해 그 혼잡을 피할 정도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자 예수님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의 사람을 제자로 이제 선택해서 이들을 생명 낳는 생명,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으로 세워가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 교회가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역이 바로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일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도마, 열심당이었던 시몬, 세리였던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나중에 예수를 배신한 가론 유다까지, 그리고 빌립, 바돌로매. 그러니까 이 외에 다른 구절을 참고할 때 이 12명의 제자 외에도 사실 70인의 제자들이 또 따로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수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설교를 말하거든요. 자,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호수 부근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산상설교다, 뭐 산상수훈이다, 산상보훈이다 이런 식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그리스도교의 대헌장, 뭐 도덕적 근본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산상수훈은요,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알게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사역의 핵심,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마치 율법이나 선지자, 다시 말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다 어기고 폐하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게 아니오. 완전히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기 생각대로 그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생각해서 만든 종교의 굴레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전통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그 유대인 집단 자체가 바르게 이걸 구분해낼 그런 기능조차 상실한 상태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 그 어떤 그 공동체 속에 쩔어있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게 거듭나라. 거듭나기 전에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장로들의 유전으로 본질을 잃었던 이 하나님의 참된 그 율법 속에 담긴 그 의미들을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계속되는 말씀에는 그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랬으나
뭐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 방법으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다 알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율법을 대체하는 어떤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참된 정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진정한 의도, 뜻을 알게 하는 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과거 바벨론 포로전 이방 우상에 휩싸였을 때는 말씀도 보지 않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되새기지도 않는 게 그런 게 문제였다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우상의 때를 완전히 벗어버렸지만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던 열심이 오히려 종교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잘못된 오해들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큰 문제도 바로 이런 거예요. 말씀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열심을 내는 거죠.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해석한 책만 보고 해석하는 말만 듣고자 하는 그런 일에만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기대대로 움직이는 하나님, 북왕국대로 막 북이스라엘대로 말하면 금송아지를 만든 건데 이게 심하게 말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각각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적 모습인 거죠. 오늘날 기독교 전체가 총체적으로 이 말씀의 본질을 잃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바르고 꾸준하게 성경과 역사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아무나 뭐 리더나 집사나 장로 뭐 이렇게 세운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그런 리더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이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그런 꼴이 됐다라는 거죠. 요즘 여러 교회에서 심지어 예배 나오기 전에 잠깐 뭐 서로 교제하면서 술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예? 또 구역 모임이니 재직회니 모이면요. 뭐 청년, 심지어 청년들 모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교회 일을 빨리 처리하고 그 후에 당연히 술 파티예요. 서로 교제하고. 그러니까 순전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세상이 노는 식으로 똑같이 놀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게 교회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마치 그냥 바른 전통이고 올바른 교회 생활인 줄 알고 다 이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르게 말씀대로 서고자 하는 교회들 이거 아니지 않느냐고 말하는 그 성도들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취급받고 왕따 당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시대입니다. 이 통곡할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뒤집어 엎을 그런 교회 그런 성전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교회의 관행들이 계속되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일에는 늘 불편하고 교묘한 핑계투성일 뿐이죠. 사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교회가 평소에 이 성경과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해 온 것에 대한 자업자득의 결과, 그로 인한 고통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생각을 더 집어넣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는 그 율법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종교 족쇄와 같은 종교법에 얽매이게 하는 쇠사슬이 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말씀 속에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런 점은 확실하게 잘 분별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익숙함으로부터 탈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지혜를 얻어서 바른 말씀을 알고 바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수많은 인간의 열심을 보태서 만들었던 그 종교 규례를 잘 지키는 게 참 신앙인 것처럼 백성들을 감염시켰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그릇된 것들을 다 밝히 드러낸 거예요. 다 뜯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얽매는 족쇄가 아니고요. 우리를 진정으로 영원토록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십계명 속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원하시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심과 그 마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율법에 하자가 있어서 예수님이 온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그 사랑의 마음을 밝히 드러내시고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산상수훈은 율법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인 거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핵심은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요. 참된 자유라는 거, 행복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이런 진심이 잘 보여지는 그런 말씀들이 바로 사도 요한의 그런 어떤 복음서나 서신서들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자, 복음서를 살피면서 그 내용 하나하나 살피기보다 그 복음서를 볼 수 있는 안목,
구약의 역사가 흘러가며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고 왜 오셨고 그래서 그 역사의 성취가 되시는 구약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지금 먼저 살펴보는 우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바른 틀이 잡히면 그 내용은요 저절로 더 깊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 의도를 알면 아 이래서 이 말씀하셨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민노라하면서도 자신들의 관념의 틀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는 바른 틀, 이 큰 숲을 먼저 바르게 꼭 잡아야 돼. 자, 이렇게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부터 8개월 가까이 지속된 예루살렘 사역과 또 4개월 정도의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 그리고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짧은 사역,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월절 후에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서 본격적으로 행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그 시작이었던 산상수훈까지 오늘 살폈습니다. 자, 나머지는 또 다음 주부터 계속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예, 예수님의 그 이 성육신하신 이 사역을 통해 여러분 뭐를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삶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창조하시고 규례와 약속을 주셔서 인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진심을 만나야 돼요. 성경 읽고 묵상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받아내는 법, 뭐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찾는 게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그 사랑, 그 의도를 만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 백성들을 향해 채찍을 대시고 거룩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기까지 합니까? 성전,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는 곳, 바른 관계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교회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는 곳, 그릇된 관계가 새로워지는 곳이 돼야 돼요. 그게 진정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거듭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십시오.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자신들의 가치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죽여야 할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하나님이신 그 약속들은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진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살피면서 예수님의 일생을 차분히 따라갈 때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셨는지 왜 이러셨는지 잘 파악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내 욕심에 가리워 하나님의 진심을 외면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죄를 덮어주는 분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해결해주는 분이십니다. 앞으로 내 삶에서 죄의 문제를 덮으려는 태도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 서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인생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날마다 만나고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걸으셨던 길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온전한 주님의 마음을 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내 욕심에 그동안 가리워서 하나님의 진심을 외면한 그런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덮어주는 분이 아니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죄를 해결해주는 분이십니다. 앞으로 내 삶에서의 죄의 문제를 덮으려는 태도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인생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날마다 만나고 그래서 나의 창조자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료자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먼저 앞서가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찬양드리고 감사하며 이 한 주간도 그런 동행의 길을 걷기를 결단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0월 20일 기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4년 셀 위크 38번째 주간입니다. 우리는 셀 모임을 통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곳에 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인 가정 셀에 속하여 말씀의 기초를 확실하게 쌓으며 그 말씀 위에서 지체들과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 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름받은 자들의 핵심적인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셋째 주입니다. 매월 세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전도입니다. 이 한 주간 더더욱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증인된 사명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전도는 성도가 구원받은 이유이고 교회로 존재하는 목적임을 잊지 말고 더더욱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전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송재희 자매님의 후원으로 김혜윤 자매님께서 3권까지 1:1 과정을 잘 맞춰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곳곳에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귀한 헌신에 감사드리고 함께 부르심 따라 나아가는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부르신 사명 따라 힘차게 나아가십시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에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버트 화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교제는 스캇 교회의 오후 예배가 있어서 4시 50분까지 마치고 모두 함께 교제했던 테이블이나 의자들을 정리하신 후 5시까지 퇴실합니다. 이어지는 교제는 멜번 시티 곳곳에서 자유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계속해서 스카스 처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 시티 CBD 안에 있는 스카스 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0월 20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을 잊지 마시고 이제 우리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더 곳곳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장이셨던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익숙함에 젖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죽이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해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진실한 뜻, 그 의도, 그 마음을 온 열방에 밝히 드러내는 것을 보며 자신 또한 그렇게 부르신 그 사명,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확고히 걷기를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